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규입고 명가 더블이더스 수박대장입니다. 저는 지금 구월동에 나와있고요. 아,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요, 비콘 사장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애니멀 인터내셔널 사장님, 무무사우루스 사장님, 문랩타일 사장님, 파우나스토어 사장님, 우리 옥수수맨 여자친구님, 그리고 밥모리 사장님 모두모두 고맙습니다. 대박나세요. 자, 오늘도 신규입고 명가답게 또 새로운 파충류들을 데려왔습니다. 한번 박스를 언박싱을 해볼게요. 짜자잔, 보시면은요, 일단은 타님바 블루통 스킹크, 여러분 아실라나 모르겠는데 인도네시아에 서식하는 블루통 스킹크의 한 로컬입니다. 굉장히 예쁘고 굉장히 아주 조그만한 사이즈로, 여러분들 작은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작은 사이즈들 베이비들로 타님바 우리 블루통 스킹크 꼬맹이들을 데려왔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비슷하죠? 티미카. 타님바 티미카. 자, 요 친구도 역시 베이비 사이즈입니다. 이 블루통을 분양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좀 그 성체나 뭐 준성체 이런 친구들보다는 베이비들을 훨씬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 요것도 뭐야, 이거 이름 안 써있네요. 오, 근데 줄무늬가 진짜 이쁘죠? 아주 좋습니다. 티미카. 아, 얼굴도 정말 잘생겼어요. 티미카. 또 티미카. 아, 진짜 작은 애들은 너무 귀엽다. 자, 확실히 여러분들이 왜 작은 거 좋아하시는지 저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화이트 트리프로. 어우, 똥색이 돼 있네요. 굉장히 예쁜 친구들로 골라왔는데 똥색이 돼 있습니다. 이렇듯이 화이트 트리프로는 색깔이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올 때도 있고 갈 때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초록색, 똥색. 오,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 잘생겼습니다. 색깔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키우실 때도 똥색이 됐다고 막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꺼비. 오, 빵실하니 굉장히 예쁘네요. 두꺼비가 지금 보자. 오, 이거 뭐야? 오, 대박 두꺼비. 왕두꺼비입니다. 왕두꺼비. 귀엽네요. 두꺼비는 예로부터 길조였습니다. 길조가 아니라 뭐죠? 그 길두꺼비, 좋은 두꺼비, 그러니까 뭔가 좀 행운의 두꺼비였습니다. 오죽하면은 그 집집마다 금두꺼비 이런 거를 이제 장식을 해놓고 돈복이 터지기를 기다리고 막 이랬잖아요, 우리 옛날부터. 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사실 살아있는 두꺼비만 하진 못하거든요. 살아있는 두꺼비 한번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부자가 되실 거예요. 알비노 팩맨과 요 친구는 바로 이제 뮤턴트 알비노 팩맨 되시겠습니다. 약간의 느낌이 차이가 있는데 영상으로는 잘 안 보이네요. 제가 사진을 첨부해드릴게요. 자, 요런 느낌. 트랜슬루센트한 알비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브라운 팩맨인데요. 얘네들은 좀 색감이 좀 굉장히 붉습니다. 요런 거는 이제 노멀 브라운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퀄리티가 굉장히 좀 붉은 퀄리티네요. 아주 붉은 브라운. 그 다음에 요 친구는 그린 팩맨. 옛날에는 정말 팩맨이 인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팩맨을 정말 많이 키웠을 때는 이 팩맨 한 마리 뭐 수입되면은 그 팩맨을 입양하려고 뭐 차 타고 막 2시간도 가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열정적이었습니다, 제가. 알비노 팩맨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뭔가 좀 아시겠나요? 좀 다르죠? 예? 라이트를 켜볼까요? 자, 요런 느낌. 정말 멋있게 생겼어요. 반면에 일반적인 우리 알비노. 뭔가 좀 다르죠? 일단 눈두덩이를 보면은 알비노는 보통 이제 이런 검은 눈두덩이를 잘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 친구는 트랜슬이다 보니까 이렇게 눈두덩이부터 벌써 퀄리티가 남다릅니다. 똥구멍 쪽도 약간 살색으로 이렇게 까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파충류들은 뭐 트랜슬이나 파이드나 가끔씩 이렇게 탈색 모프들이 있는데 많이 까질수록 좀 고퀄리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뮤턴트 트랜슬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하면서 탈색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어릴 때부터 발라당 까진 친구들은 아주 예쁘게 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저기 이 구월동점이 첫 오픈 날이었습니다. 제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구월동점을 방문을 해주셨고, 그리고 매출도 재미나게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이 9월점이 본점보다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오픈빨이겠지만 여러분들 꾸준히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 더블이더스 부천, 인천 할 거 없이 앞으로도 깔끔하게 생물들 축양하고 좋은 가격에 여러분들께 분양해드리면서 다양한 용품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 그런 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박대장입니다. Thank you.